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또 모든 것을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되나 봐야 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며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받아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해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일상이 돌아오고 이런 양들을 찾으며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간 세상의 계획과 과정들은 다 멈추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미꿈소 교육관 건축의 모든 과정들도 우리 모두의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진행되며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지금 교회가 중직자들의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민감하며 사랑으로 화합하여 교회 앞에 덕과 화목을 세우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헌신된 자들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결단과 추진력이 있어서 항상 앞서가는 믿음의 종들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준비하여 숨겨놓으신 종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짧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 시기에 꼭 필요하신 일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 선출의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옵시고 모든 결과가 교회에 득이 되고 아름다운 순종과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들과 평신도 훈련, 또 주일학교 수련회 등 교회의 여러 양육훈련들을 통하여 이 한 해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 주옵시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기업을 하는 경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이 부족하며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꾸어 가며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의로운 지도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 과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충성된 일꾼이 선출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재직회 후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 입학 예배가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DTS 훈련생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1일 주일까지이며 명지 1층 로비 데스크 및 행정사무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북향민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초등 2부는 2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에 진행되며 중등부는 2월 26일 금요일, 고등부는 2월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 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서말조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기숙 권사님, 사위 박영복 집사님, 손녀 박지영 성도, 박소영 성도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세워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올 수가 없고 또 오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함께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이제 낮아졌는데 그러나 사실 교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30%까지 늘어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동일하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외에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어떤 식사 교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모임을 30%까지 모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열심히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안타깝게도 우리 공간의 30%를 아직 우리가 못 채우고 있어요. 30%까지는 열어뒀는데 우리가 그걸 다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더 열심히 가능한 대로 오셔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주중에 모든 예배에 새벽 예배에 가능한 대로 참석하시면서 좀 함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허락하시는 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지키는 일들을 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되기 챌린지 헌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참석하셨고요. 23일 화요일까지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정말 몸으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같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학기 양육훈련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1학기는 일단 모든 훈련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진행되고요. 특별히 그 필수 과정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 쓰시고 싶을 때 여러분 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하여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어려운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라인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뭐 내 삶에 그런 무슨 온라인 인터넷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거로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했던 분 다 바꾸세요. 정말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제 줌도 하셔야 되고 또 유튜브 뭐 라이브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온라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반도 그동안은 이제 좀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새가족 등록하시고 미뤄뒀던 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새가족반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옆에 있으면 권면하셔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은 점들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간 놓치지 마시고 필수 과정 또 여러 훈련들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3월 1일까지 접수가 있으니까 접수를 꼭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정말 우리가 온전히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삶이 아닌 오히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라오.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죄성이라는 게 다 나쁜 건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 언뜻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자, 인간의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죄성은 무엇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죄성 그것은 무엇인가? 칠죄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죄종. 이것은 중세 때부터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의 씨앗, 즉 죄성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이렇게 말합니다. seven deadly sins 일곱 가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칠죄종 이거 언뜻 들으면 사람들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 칠거지약 이게 떠오를 수 있어요. 칠죄종 그러니까 아 칠거지약하고 뭐 비슷한 건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칠거지약은요 그것은 부인을 내쫓기 위해서 만든 아주 못된 법이고
시어머니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출제종은 그게 아닙니다. 이 출제종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성경을 근거로 나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게 바로 7죄의 종이에요. 일곱 가지 어떤 그런 그 주된 근본이 되는 어떤 죄악들이다. 그것을 보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식탐. 여기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색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순서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순서가 중요하고요.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교만이 모든 죄성 중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특히 이 칠제종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죄성들을 성경에 나오는 마귀, 귀신들과 이렇게 그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기, 이것은 리워야단, 즉 간교한 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 이것은 바로 류어야단, 간교한 뱀이다. 탐욕, 이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죠? 돈의 신 만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식탐, 이것은 바알세불, 파리의 왕 혹은 똥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그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만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루시퍼예요. 예, 교만은 사탄 루시퍼예요. 이것만 보아도 교만이 가장 나쁜 죄성이고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바로 이 교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는 죄악,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악한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는, 그게 멋인 줄 아는, 괜찮은 건 줄 아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악한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나쁜 것,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가장 나쁜 죄악인 교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만은 우리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죄성이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그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인간의 교만, 즉 휘브리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어서? 아니요, 정확한 건요, 이 사단의 유혹한 말 그대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다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신앙용어로 휘브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만은요, 언뜻 볼 때는 인간한테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피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은요, 우리 삶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그런 죄거든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죄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반드시 잃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참된 자기 자신, 이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교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만한 자는요, 결국 반드시 그 속성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휘브리스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뭐로 행복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교만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요. 특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확인했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도요, 대부분 교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특별한 경우 아니군요. 교만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파괴도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공동체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간곡한 권면을 하면서, 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예, 받침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얘기한 게 뭐냐,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누릴 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한 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예,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기를 붙들고 헤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 겉으로 교만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진짜 자기는 열등한 존재예요. 열등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죠. 어떤 면에서 뭐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어떤 그런 아주 초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두려우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죠. 굉장히 확신 있는 것처럼 완고한데 사실은 뭐예요? 무너질까 봐. 예, 다 가짜죠.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교만은 우리 삶에 엄청난 폐해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교만은요, 신앙인에게도 계속되는 가장 교활한 그리고 교묘한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계속되는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그런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아서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그렇게 있고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순간에도 거기에 슬며시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을 순식간에 다 헛것으로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예,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졌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슬며시 들어오는 게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이 그때 파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 신앙을 다 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교만이란 죄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바울사도는 바로 그 교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특별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는데 누굴 부르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또 주석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걸 유대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온 1장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고,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물론 문맥상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인종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떤 시대에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걸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표피적인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는요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나쁜 놈이야, 이 얘기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다 나쁜 놈들이야 보니까 그거 얘기, 그 단순한 의미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과연 그거 한 가지 말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쓰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사도가요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할 때마다 그가 정말 즐겨 쓰는 그런 수사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논쟁적 대화법이에요. 질문을 던져놓고 논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강조할 때마다 쓰는 수법이에요. 그것까지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단순한 얘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면서 동시에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인 우리도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 죄성, 바로 그 교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예, 뭐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어떤 방탕이나 혹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죄악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데 이건 신앙인들이 훨씬 더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인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이고 그 메시지는 바로 교만의 죄를 벗어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교만의 죄를 벗어나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만의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참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예, 반드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역사,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바로 그 교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 시작할 땐 정말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 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뭐냐?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교만하니까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 정말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예, 그 삶 어떤 헌신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 정말 거룩한 곳에서 삶을 드렸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한다니까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죄에 빠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예. 영적 리더들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이. 근데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서 세속적인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상처를 줍니까? 근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는데 이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악한 어떤 이론에 미혹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예. 거기 넘어간 사람들 상담해보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목사인 저를 가르쳐요. 너 뭐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말이죠. 교만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접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형식만 남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예요? 판단.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판단. 예,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직접 쓰인 것만 세 번 쓰였죠, 여기에. 뿐만 아니라 그 세 번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정죄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죄란 말은 헬라어로 이것이 카타 크리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노란 말에 카타란 절지사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또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심판이란 말도요, 예, 크리마라는 말인데 역시 뭐예요? 크리노에서 온 말이에요. 역시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이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기에 이 판단이란 단어가 직접 간접적으로 무려 8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교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교만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는 것이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에게 쌓는 것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면서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런 그 자체가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한테 스스로 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측량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 재단하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에요. 예,
정말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측량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런 교만,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물론 판단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말이 혹시 우리 보고 그러면 바보가 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신 이성의 기능 사용하지 말고 혹은 뭐 도덕적인 잣대와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거 다 그냥 무너뜨려 놓고 진리의 척도 그냥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 분명히 뭐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또 가늠하고 비교하고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무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그 사실, 이거는 꼭 알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서 볼 때는요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만 그렇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나는 정말 제한적으로 그냥 코끼리 그냥 그 등 만지듯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아느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 결론을 내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걔는 안 돼. 쟤는 넌 죄인이야. 너 잘못됐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끝났어. 안 돼. 가망이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 잘 될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좋아. 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끝난 것 같으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거 교만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결론 내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은 가장 지독한 교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로 언제나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 옆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아주 약아가지고 또 말로 그래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근데 전혀 틀리자고 생각 안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말로만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언제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것.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결론 내지 말고 기다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 네, 그게 아무리 내가 정말 볼 때 뭐 너무 확실하고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갖고 온 뭐 나에겐 거의 뭐 진짜 전통과 같은 레전드와 같은 그런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꿔야죠. 바로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그것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예요?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 뭐냐? 일단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첫째로, 네,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무지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예,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에서 벗어나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확신하게 됐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자기 잘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은 그 출발이 회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처음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또 뭐 새로운 삶 한 번 더 살아볼까 이렇게 시작한 사람 있으세요? 그동안 자기 살았던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동안 난 잘 살았어, 그런데 그냥 뭐 이것도 더 좋다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온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보는 눈이 있으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대박난 줄 아세요, 그러고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 예,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내가 이루어드리죠, 예, 난 준비된 종입니다, 그러고 시작하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소망이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시작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역시 뭐예요? 회개하는 삶 아니냐고. 예, 회개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한 주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뭐 매주 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씩 하잖아요, 또 주일날. 한 번도 시간이 남아본 적이 없어요. 야, 오늘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말이죠. 뭐 또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전과동 지난주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회개하면 할수록 더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자학모도 아니에요. 요즘 유행한 말로 셀프 디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2장 1절 첫 마디에 탁 던져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요 성령께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야단치려고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 혼낼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막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예요. 전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순간에 결코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의 판단을 가지고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정죄하다가 내려놔야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기 때문에. 뭘 한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남을 정죄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보니까 나는 교만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다 듣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시지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시지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악한 교만의 어떤 그 죄의 모습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능제에 있는 교만합니다.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스로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겸손의 어떤 그런 십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가운데서 정말 그 가운데 그러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 세우는 그런 사람을 손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성령의 생생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반드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그 간교한 죄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교만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며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메시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정말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그런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민족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신앙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